여과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문제고요. 4등급 이상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보시면 요 내용은 인간의 목소리가 소리하고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요. 각각 개별적인 언어들은 그 잠재적인 소리 단위의 부분 집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하나의 음소가 그 방출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세 개의 언어 중에서 20%만이 방출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과학자가요, 이렇게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언어가 그 방출음을 포함하지 않은 언어가요, 그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 그 언어가 that was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자, was not이 나왔고요. 자, 여기 대동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did not, do, does 일반 동사를 받는 건지 비동사를 받는 건지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중 소유격 아시죠? 네. 이중 소유격. 자, my friend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최윤진 선생님 어떻게 쓸 수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a friend of mine. 내 친구 할 때 뭐 그녀의 친구 할 때는 뭐 hers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겠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used to가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내 친구가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 1달러를 지불하곤 했습니다. 어떤 뭐 할 때마다 했냐면 당신에게 감사 쪽지죠? 감사 쪽지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지불하곤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중 소유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used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4등급 아이들은 요 세 가지로 변형되는 거 있죠? used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죠? 김지현 선생님. 네,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였다.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서 유즈의 수동태가 있죠? 자, 유즈, 비 used to 동사 원형. 정선 선생님 어떤 뜻이죠? 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여기만 나오면 글씨가 안 써지네. 그 다음에 자, be used to ing. 자,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중 소유격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심부름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감사 쪽지를 썼을 때 돈을 주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에는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킬지라도 그럴 조차라도 그 뇌물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감사 쪽지 쓴 거에 대해서 돈을 준 거를 말합니다. 자, 감사 쪽지에 대한 그런 뇌물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자, 뭐를 주입시키냐면요, 잘못된 그 가치죠. 논의되고 있는 그런 좋은 일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주입시킴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3번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런 생산성을 증가시킬 때조차도 그런 땡큐 노트에 대한 뇌물은 실패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시간의 부사절이니까요. 자, will increas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내용이 좀 까다로운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 파인만이라는 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빛이요, 항상 그 가장 최소의 시간의 그런 길이를 간다고 합니다.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요. 그래서 그는 어떤 그 구조요원이죠. 구조요원이 그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수영 선수를 자 구하기 위해서 그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유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뒤에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최단 기간의 그 거리를 여기 보시면 이것은 makes the total distance 전체 거리를 그것이 필요로 된 것보다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 최적의 그런 지점은 그가 목표하는 것은 그 수영선수에게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은 두 가지 그 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것이 필요로 된 내용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it is needed to. 자, 요거를 빠르게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로 된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니까요. 네, 첫 번째는 앞에서 포인트 잡은 것처럼 여기서 앞에 나온 내용이 뭘 가르치는 건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those가 언어를 가르치거든요. 여기 내용 보시면 방출음을 포함한 언어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말해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방출음을 포함하지 않은 언어보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2번은 내 친구가 그의 어린아이에게 그 1달러를 지불하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네, 여기 a friend of min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니까요. 김준영 선생님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네, will을 삭제하고 increase의 3인칭이니까요.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인자 관계된 명사로 4번이 아, 4번에서요? But then, as, then을 유사관계대명사로 보면, 그냥 참고하세요. 네. then을 유사관계대명사로 보면, 제 생각은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it 그것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보다
앞에 this makes까지 왔고요. this 저는 이렇게 바꿨거든요. 정성재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일단 앞에 그 4번에 it가 가 있겠는데 total distance 그 전체 커버된 거리를 더 길게 만들 뿐이다. 사실은 직선으로 뛰어갔지만 네. 네. 그 사람은 이제 육지에서는 빨리 뛰어가기 위해서 물가로 뛰어가고 물가에서는 대각선으로 갔는데 결국 그게 전체 거리를 파인만의 실험에서처럼 전체 거리를 더 늘게 만들 뿐이다. 필요로 되어주는 것보다 이트는 전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체가 원래로 필요로 되어주는 것보다 롱버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거리가 필요로 되어지다는 수동태가 맞고요.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사실은 저거는 유사관계 대명사를 고쳐놓은 문제 같아요. 된 다음에 if만 빼면 그대로 성립되는 원래 위치를 써야 되는데 앞에 er이 붙어서 위치도 있고 then이 되면 일단 그 it가 뭐인지만 착안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 거리가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더 길게 많아요. 그러면 네, 4번은 그러면 to be 네. 네, need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